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바로 장우석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장우석입니다. 일찍 오셨는데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오늘 예. 좀 많이 쉬었습니다. 덕분에. 아, 예. 그러세요? 예. 가끔 김원환 위원장님 모시면 되겠어요? 가끔씩 저... 네, 굉장히 유용한 그런 정보를 주셨고요. 네. 네, 저는 이제 채팅창에서는 2% 좌파라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희석을 좀 시켜야. 제가 본 수많은 댓글 중에서 네. 그 2%님이 그 장우석 본부장을 가장 많이 배려하는 세 분의 프로님 중에 한 분이다라고 말씀하셔갖고요. 네. 이게 보통 이제 2%님은 제가 좀 힘들 때는 일부러 예. 방송을 끌어주시는 것 같은 앞에서 충분히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어제 네.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미국 주식의 결제일은 T+3일입니다. 3일이었고 만약 오늘 세금 때문에 예. 만약 올해 꼭 주식을 매도하실 분들은 오늘 매도하시면 2021년 1월 4일 날 결제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2021년 거래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어제까지 매도해야지만 올해 주식을 매도한 걸로 결제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는 어차피 내년 분이니까 네. 올해 주식을 파는 거는 어제로 끝났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굉장히 헷갈리신 분 많으신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1일도 주식시장이 정상 개장하기 때문에 미국은 납회가 없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제 네. 그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는 하루 쉰다. 글로벌 라이브는 예.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하루 쉬는 걸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 배당 받으려고 했으면 어제까지 샀어요. 아, 미국 주식은 배당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아, 다 각 종목마다 전부 달라요. 예. 아. 그래서 보통 한 S&P 500 중에 450개 기업이 배당을 하다 보니까 네. 다 다르고요. 1년 360일 매일을 배당하기 때문에 그런 건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한국만 오늘이 배당날이었죠 아마? 네네. 네, 그래서 오늘 배당날에도 불구하고 장이 좋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아, 오늘 뭐 그렇군요. 네, 예. 상당히 좀 커버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시장을 미리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도 시장이 약간 올라가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늘 얘기하지만 트럼프가 지난번에 600달러에서 2000달러 올리는 네. 돈을 주자고 했다가 사실은 이제 그냥 승인을 했는데요. 하원이 600에서 2000달러 올리는 것을 통과시키거나 상원에 올렸 상황이거든요. 네. 상원에서 물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실려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도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시장은 아시겠지만 빅5 시장이 이끌었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지금의 시장은 빅5가 없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에도 불구하고 빅5가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고 어제는 또 버텨준 것뿐만 아니고 애플도 3%, 아마존 3%, 예, 마치 상한가 기분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예. 시장의 상승을 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넘어가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조금 버텨주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제 오늘 빠진다 그러면 빅5가 어제 올라온 거에 대한 약간의 그 차익 매물 나와주면서 조정을 받으면 시장이 아마도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한번 IT 종목 쪽 위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시게 되면 다 이렇게 시총 상위에 있는 업종이 다 올라왔고요. 의미 없는 소재하고 에너지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자, 니콜라가 최근 5일 동안 하락한 다음에 어제 19% 상승하고요. 오늘도 현재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는 JP모건의 폴 코스라는 분이 정말 좋은 의견을 얘기하다 보니까 올라간 모습 보였습니다. 물론 목표 주가는 40에 35달러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여전히 네.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중 확대는 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 실망하기에는 이르다고 언급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지금 현재 니콜라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는 IB하고는 약간 다른 톤으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빠져가는 니콜라의 주식을 올려주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네. 이분이 폴 코스터라는 분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이게 제가 문제는 가장 좀 우려스럽게 보는 건데 지금 백신주가 하락세가 굉장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계속 내린다는 거죠? 10일 정도 하면 한 거의 8일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어제도 모더나 9% 이상 빠지는 모습, 화이저도 1%, 바이오엔테크도 역시 9%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아스트라제네카만 1.77%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곧 빠른 시간 내에, 오늘 빠르면 오늘 내에 연구에서 긴급 승인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내용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나머지 노바백스까지 9%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사실 백신주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이유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기하지만 그 맞은 분들이 상당한 동통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약간 알레르기 반응을 있는 분들은 조금 더 휴증이 오래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예.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제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백신에 대한 접종을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유럽 쪽은 거의 한 30-40% 많이 맞겠다. 뭐 적은 수치는 한 20%, 나머지 부분 다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지금 이 백신이 나와져봤자 맞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백신이 나와주는 것 때문에 올랐던 그런 기대감이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원래 어제 같은 경우에 빅5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그러면 저는 어제 시장이 약 하락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요인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도 모더나하고 지금 바이오엔테크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예.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식혀가지 않으면 결국엔 시장에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추후에도 백신이 너무 많아서 고민한다고 내용이 나온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이저, 바이오엔테크, 모더나가 이미 긴급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도 삼상중위 업체가 총 19개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이상은 20개, 일상은 44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너무 많은 어떤 백신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백신 기업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경쟁이 이루어질 걸 보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 백신주의 어떤 그런 상승 가능성, 백신주의 어떤 그런 기대들이 거의 끝물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백신주의 하락은요 이것 때문에도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오면서 네. 앞으로 백신주의 투자는 조금 더 주의를 하셔갖고 하시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모더나에 상당한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고 현재 그 50 상위 50 종목에 보시게 되면 거의 10대에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나라 예. 투자자들이 모더나에 예, 한 19인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지금 주식을 매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주의해서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보시면 또 되게 웃긴 건 뭐냐면 백신주가 하락을 하면 보통 이제 아시겠지만 그 백신 코로나 수혜주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수혜주가 역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펠로톤이 6.5%가 빠졌고요. 다큐사인은 아시겠지만 전자 서명 업체입니다. 예. 6.4%. 쇼피파이는 이커머스 플랫폼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6.4%가 빠졌고 준비도어가 6.3%. 텔레당은 원격 의료 업체인데요. 예. 4.9%가 빠지면서 약간 시장이 뭔가 중심이 없는 그러네요. 예, 그런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컨택트도 불안하고 언택트도 불안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장 오히려 얘기한다면 굳이 얘기하자면 추가 네. 부양책이 승인이 되면서 올라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약간의 그 굳이 해석을 달자면 예. 억지로 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 약간 지금 애매모호한 시장에서 사실 빅5 시장이 이끌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시장에 어떤 중심이 없다 보니까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애플이 4주간으로 보면 4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빅5 주식의 상승을 견인했는데 장중이었지만 역사상 최고치 터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려 137달러 찍은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야, 이 와중에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시게 되면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5G4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단은 올해 보게 되면요. 네. 연중으로 보면 86%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제가 보기에 이렇게 빅5가 꺾이지 않는 한은 시장의 풍랑은 다시 한번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2등은 아마존인데요. 올해 77%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3등은 넷플릭스 60% 상승을 보였습니다. 페이스북이 47%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30% 이상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 같은 업체인데요. 도어데시가 상장한 이후에 주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업체가 빠지는 이유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거죠. 예. 이미 상장했던 글로버브도 있고요. 네. 우버 이츠는 아시겠지만 우버가 하고 있는 그 음식 배달이거든요. 예. 이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을 상당히 많이 쏟아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꼭 도어데시에 음식을 시키겠다는 분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죠. 충성 고객에 대한 의문점이 있죠. 그다음에 예, 마지막 예. 네 번째는 규제의 대상인데 이거는 어제 말씀드린 건데 최근에 나왔던 법들이 레스토랑이 약간의 그 유리하게 그러니까 이 도어데시가 어떤 레스토랑에 음식을 배달하려고 그러면 충분히 서로 간의 계약이 맞아야 떨어져야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레스토랑이 이런 업체에 상당히 좀 을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법안이 나오다 보니까 예. 네 가지 이유에 의해서 상당히 좀 이 도어데시 같은 기업들은 주가가 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여드리겠고요. 말씀드리겠고요. 예.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우버이츠가 23% 시장 점유율이 포스트메이트가 7%인데 이 포스트메이트를 우버이츠가 먹었기 때문에 네. 두 업체가 30% 그다음에 도어데시가 50% 이미 상장했던 글로버가 18%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3파전 예, 정도는 예, 최소한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3파전이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네. 예, 국내처럼 독식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마케팅을 많이 쓰고 이런 비용이 막 과다하기 때문에 예. 주가가 별로 재미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약간 주의를 좀 기울이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조금 사전에 세미나가 있어서 목이 좀 갈라지니까 여러분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오늘 기사를 봤고요. 예. 오늘 나왔던 기사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 원래 그 100일 이미 축하했습니까? 아, 저희 아까 제가 오프닝 할 때 오늘이 글로벌 라이브 100일째 되는 네. 글로벌 라이브 100일째 되는 날이면 장본부장님도 오늘 100일째 나오시는 100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틀을 빠졌기 나오셨습니까? 때문에 예, 네. 98일을 나왔는데요. 네. 하여간 축하드리고 예. 앞으로도 잘 되시기를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덕분입니다. 장본부장님 네. 아니었으면. 자, 니콜라 소식은 이미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에 6%가 올라간다 그러는데요. 예. 니콜라는 이 JP모건이 살렸다라고 봐도 과언 아닐 정도로 5일 동안 하락세를 바로 역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 나와 있지만 올해보다는 2021년을 기대해보자는 내용이 중심이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고요. 이 니콜라에 예. 대해서는 뭔가 실체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괜찮은 회사지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저 회사는 아무것도 아닌데 스토리만 파는 회사 아니야 하는 일각의 그렇죠. 지적도 예, 그렇죠. 있고 지난번 CNBC의 탐사 보도 같은 방송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죠. 그때 30분도가 방송했지만 네. 그때 왜 동력을 보여주지 않았냐 열어서 보여주면 됐었는데 예. 보여주지 않았고 늘 얘기하지만 그런 가능성만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쌓여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반등의 가능성은 제한이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연구에서 지금 승인이 나온다 그러는데 예. 어떤 분들은 오늘 중에 나올 수 있다 하니까 그것도 한번 기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 가장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이니까 네.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어 대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지금 기사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나오지 않은 기사인데 지금 보잉이 오늘 737 맥스 기종이 아메리카 에어라인에서 마이애미에서 비행기가 뜹니다. 오늘 뉴욕에서 뉴욕까지 가는 비행기가 예. 지금 10시 지금 뜰 것 같아, 좀 있으면. 아니네요. 동부 시간 10시 반이니까, 그,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뜰 것 같은데요. 네. 그 추이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잉이, 상당히 좀 우려가 시키면서, 예. 주가 올라갈 만 하고요. 그런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항공업 자체 일단 약간 플러스 요인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오늘은 적어도 일단 항공업 종들, 특히 이제 보잉 주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것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상원에서의 지금 올라와 있는 600달러에서 2000달러를 올리는 그 방안 법안도 네. 통과가 될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거기서 브레이크 걸리면 네. 오늘 시장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시작했는데요. 네. 볼까요? 시작을 하면. 예. 자, 보면 뭐 시장이 정말 짠 것 같아요. S&P 500이 0.53%, 예. 다우도 0.51%,
나스닥도 0.45%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뭐 금융주도 올라가고 예, 디즈니 역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테슬라만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빅5 중에서 예, 페이스만 조금 빠지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잉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잉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37 맥스 기종에 대한 네. 재운항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1%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운항을 마친다고 그러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도 보잉도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보유하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모더나 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또 오늘도 2%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예. 그 지금 빠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연구 결과가 이제 한 2주에 나온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네. 앞으로 한 일주일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추이를 보시면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 먹힌다 그러면 또 추가 개발 기간 6주가 더 포함되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거 한번 지켜보시면서 그렇게 좀 뉴스가 나오면 반등할 것 같은데 글쎄 오늘은 제가 반등할 거로 보고 있는데 약간 힘을 못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알리바바가 어제 다양스럽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현재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알리바바의 그 규제에 대한 우려는 좀 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부터 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왜요? 최근에 고점 대비 한 32%가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는데. 예, 왜냐하면 그 예. 규제 때문에 예. 예, 어제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어제 한 장중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나서 예. 다시 플러스로 반전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뭐 규제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반발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워낙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미 제가 보기엔 하락세가 진정되는 그런 모습이라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온테크만 하나 더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예. 바이온테크도 역시 2%가 빠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지금 조금 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주들은 예.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미국장은 쉬는 날 없이 연말을 넘긴다는 게 참. 뭐 그래서 좋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은 보통 꽤 놀잖아요. 예. 미국은 전체 휴일이 1년 동안 9일밖에 안 되거든요. 매일 열리니 얼마나 좋냐 하시면서 그걸 또 좋은 점으로 하신 분이 많아갖고 예. 그럼 증권사 직원분들도 계속 출근한다는 뜻인가 봐요 연말에. 그렇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예. 괴롭죠. 예. 괴로운 직업입니다 사실. 자 오늘도 3프로TV와 함께하신 글로벌 라이브 저희가 2부에 모신 키보란 위원장 때문에 아주 채팅창은 네, 뜨거운 정치 토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예. 이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백신이나 혹은 방역과 관련해서는 토론의 포인트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의 포인트를 맞출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의 포인트를 맞출 수도 있고 시간이 한 서너 시간 되면 모든 포인트를 다 짚어드리겠습니다만 이 프로가 선택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장우석 본부장님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내일도 나오시죠? 네, 당연히 나옵니다. 네, 네 당연히 나와야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내일이 이제 올해의 마지막 그렇습니다. 네. 방송인데 가능하면 제가 나와서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장우석 본부장이었습니다.